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재집권하게 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부유한 한국을 미국이 왜 방어하느냐며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현재 한미 양국이 내년에 종료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에 이 같은 발언이 나와서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도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 대신에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이런 방위비 이야기를 꺼낸 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하는 거는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그럼 동맹조차도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동맹이 좋고 그런 동맹과 협력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왔고 그렇다면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을 상당히 줄여야 되고 대신에 줄인 만큼 동맹국이 더 많이 감당을 해야 되고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상당히 자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임승차를 하는 우방에 대해서 약간 경멸하는 그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이미 나토에도 경고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나토 회원국 중에서 집단 방위비를 좀 덜 내는 국가들에게 뭐 던지는 메시지는 뭐 너네들이 뭐 돈을 많이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그리고 너네 안보도 너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이런 기조가 좀 반영되면서 한국도 뭐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얘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게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사실 제가 이번 4월 초에도 워싱턴에 있었거든요. 근데 공화당 측 인사들을 많이 만나면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실제로요? 네, 실제로 언급이 되고요.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점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화를 그러면은 네, 그런 얘기를 꺼낸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조금은 감지가 되는 그런 차원이고 약간 경고성으로 좀 미리 생각을 해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아무래도 비교를 실제로는 해야겠죠. 좋은 점을 생각을 해보면 주한미군은 전진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전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한미군을 인계 철선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미국이 어쨌든 분쟁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장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평시에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뭔가 도발이 생기면은 당연히 개입을 할 거기 때문에 도발하지 말아라라는 억지력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주한미군이 빠르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 비용을 상당히 낮춰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봤을 때는 미국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해외에 주둔시키는 군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원칙이 뭐냐면은 크게 한 네 가지거든요. 그 해당 지역에 정말 필요한가? 안보적으로 필요한가? 분명히 한국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지역의 새로운 필요성이 돼도 되는가? 그러니까 다른 쪽에 필요하면은 어쨌든 그만큼 어디선가 빼내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둔 여건이에요. 군대이기 때문에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뭐 축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쪽에 보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지원을 받는 군대인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환영받는 곳에 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상당히 이제 탄력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들을 운용을 하는 것이고 이런 탄력성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계속 뭐 10년, 20년 있는 게 아니라 순환 배치가 돼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정말 작정을 하고 빼내고 나서 보충을 시키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숫자는 조금씩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주한미군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미국이 한국에 무상으로 지원을 했다. 뭐 무임승차 이야기를 꺼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방위비로 1조 원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무임승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 아닙니까?
무임승차는 약간 오해가 있는 표현일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인 개념인데 사실 한국과 일본을 저는 좀 비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일본도 이제 방위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특징은 뭐냐면은 배려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환경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 방위비에 들어가는 게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이동을 할 때 이동 이전 비용을 또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내로 갈 때, 해외로 갈 때 이럴 때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하고 또 최근에 2021년에 새롭게 방위비를 책정을 했을 때 추가된 항목이 뭐였냐면은 훈련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기자재 비용을 일본이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부담하지 않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일본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한국이 덜 쓴다라는 논리는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겠으나 조금 과도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실제로 지금 주한미군의 숫자가 2만 8천여 명 정도 되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4만 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숫자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차이가 좀 크잖아요. 이거는 네. 의도된 걸까요? 아니면은 뭐 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전의 숫자와 조금 혼동을 한 것 같아요. 2000년 초 이전까지 보면은 2000년 초에 우리가 이제 기지 이전을 했잖아요. 평택 기지로 옮기면서 네네. 그리고 또 이라크에 또 차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숫자가 약 12,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만 8천이니까 더 셈을 해보면 한 4만 명 정도 예전에는 한반도 있었는데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속 4만 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략적인 유연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계속 이제 숫자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완전히 이제 정확하게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시절을 좀 살펴보면 그때를 되돌아보면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액수의 6배 가까이 올리기로 요구를 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갔습니까?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를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정찰과 그리고 전략 자산 그런 거에 들어가는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일본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순환 비용 그리고 이제 훈련 비용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다 모은 비용이 한 5배를 조금 넘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요청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했죠. 글쎄요, 동맹 간의 분담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비용만으로는 측정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동맹 간의 분담을 한다고 한다면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역할을 그만큼 기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PKO에 조금 더 많은 군대를 보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특히 미국산 무기들을 많이 구매를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소폭 증액, 그러니까 한 10% 선에서 증액을 하려고 계속 버텨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합의를 보지 못하니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결국에는 이제 이게 타결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중시를 워낙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소폭의 10% 그때 2021년 같은 경우는 13.9%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로 이제 합의가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지금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6년부터 적용될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 바이든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뭔가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점은 다른다라는 거죠. 너무 무리한 증액을 갑자기 요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그 분담금이라는 게 사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오느냐면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여기에 근거를 해서 협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한미군의 같은 경우에 한국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거냐, 시설,
그리고 구역을 제외하고는 미군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그리고 한국인인데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기타 뭐 군수 지원비 이런 것들만 한국이 부담을 하도록 그 틀이 짜여 있기 때문에 이 소파 조항에서 뭔가 크게 벗어난다라는 것을 갑자기 끌고 들어와서 이거를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중인데 보통 이 협상 시기와 관련해서 1년 전에 협상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1년 8개월 전부터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부분들이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와이에서 1차 회의를 했을 때 미측이 그렇게 서두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좀 일찍 시작을 했다 뭐 이 정도로만 보면 될까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대선이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제 1년 반 전에 1년 8개월 전에 지금 방위비 협상을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6개월이 지나서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6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협상단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지금 대선이 한참 앞을 내다보기 굉장히 그쵸. 어려운,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아직은 상호 입장만 확인한 지 끝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글쎄 상당히 오랫동안 또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짧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뭔가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래도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미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동맹으로서 이제 기여도를 조금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강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그 다음 시기에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과의 협상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끝나고 일본이 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 일본 차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협상을 잘해야지 일본 협상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미측에서도 참 고려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연장선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2022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좀 한미동맹도 격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원래 원칙은 지금까지 원칙은 그랬어요. 2021년에 13.9%까지 올라갔었던 것은 2020년에 이미 2019년에 써야 될 것을 당겨서 썼거든요. 그래서 동결을 했고 그래서 20년 거를 또 그럼 2020년에 태워 써야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어난 거예요. 원래는 전년도의 국방비 증액 분만큼 방위비의 이제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6% 한국이 방위비에 썼다, 더 많이 썼다 하면은 예산,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 한미 간의 방위비에도 6%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3%로 떨어졌다 하면 여기도 3%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과연 그 중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 비용이 과연 추가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신 거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자산 이동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소파의 범위 밖이다라는 원칙적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전략자산이 많이 올 수 있는 것은 비용을 전적으로 미국이 고려를 안 해서가 아니라요. 이 지역에 특히 일본이나 괌에 이동해가지고 훈련을 한 전력들이 과거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한반도를 살짝 거쳐서 가는 건 비용이 별로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쉬운 건데 트럼프 뭐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전력들이 오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죠 부담을 줄이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한국에 오는 전략 자산의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 그것을 한국이 싫다 더 와라라고 한다면은 저 본토에서 큰 바다를 건너서 와야 되거든요.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그것을 글쎄요 이거는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원하면서까지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덜 빈번해지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감대를 할 것인가 이것은 정치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제 내가 집권했으니까 나 이거 협상 다시 하고 싶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단은 합의 문서거든요. 예. 행정적으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 조약이었다고 한다면 의회도 다 통과를 했을 테고 그래서 바꾸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통과될 수 없는데 행정문서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된다라는 좋은 점은 있는데 대신에 법적인 효력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나쁜 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면 다시 합의하자라고 다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다시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 의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시 또 이제 검토를 할 거냐면요. 한미가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에서 몇 퍼센트씩 부담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2020년 국방수권법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한미군을 이제 축소시킨다라고 할 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이득인가 이것들도 한꺼번에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시작이 되겠죠. 예, 결국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 또 가정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11월에 있을 대선을 재집권을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11월 대선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현재 지금 판세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요. 물론 숫자적인 차이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그 지지율이 아니라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이에요. 예. 경합주에서 이제 판세가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펜실베니아나 미시건 그리고 뭐 위스콘신 등 이 경합주가 과거에는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졌는데 지금은 이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상치 않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었던 조지아나 아리조나 여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떼서 보면은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좌절감들이 미국 시민사회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3의 지대를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보면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게 3자 또는 5자로 쭉 넓혀가지고 선택지를 여러 개를 뒀을 때 좀 두드러진 인물이 로버트 케네디 후보이고 지난 MBC 조사에 의하자면 한 13% 정도 가져간 것을 알아요. 근데 누구 표를 더 가져갔느냐? 바이든 대통령 표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표를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가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더 우세한 걸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할 사람이 누구 표를 더 많이 가져가고 이제 하느냐 이것은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워서 좀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또 많은 변수들이 앞으로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가자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가 좀 거세게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어떤 분위기는 미 대선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 연령층을 보면은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아요.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젊은 층에서 누가 더 이제 우세하냐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소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젊은 층은 그렇다고 해서 투표를 또 많이 하러 나오는 층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변수일 수 있고 그 이외에 여성의 그 투표 성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낙태 이슈예요. 낙태 이슈만 따로 떼고 봐서 아무래도 민주당에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까지는 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 예, 그 방위비나 주한미군과 네.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하고 잘 넘어가는 방식은 결국에는 의회를 잘 우리가 설득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아까 몇 번 언급 했던 그 국방수권법 이런 것들에 이런 그 방지턱, 그러니까 뭔가 방지를 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법 조항들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방수권법은 내용이 항상 조금씩 변합니다. 매년마다 달라요. 예. 그렇게 되면 2024년, 25년 수권법에 의회를 통해서 어떠한 방지턱을 좀 높여놓느냐 안 놓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리더십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의회 외교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결국 우리도 여러 문제에 있어서 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부터 미 대선 판세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